지난 3분기 가계소득과 지출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글로벌 모바일 DRAM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투자율 부문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김창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196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21일 전날보다 6.8포인트 오른 1964.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 경기지수 개선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및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날 동시에 사자 행보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관은 717억 원, 외국인은 582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507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2.05% 상승했으며 전기전자, 음식료품, 철강금속, 보험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은행, 운수창고, 섬유의복 등은 소폭의 상승장 속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4.05포인트 상승한 543.9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하락한 111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도서 정가제 시행 첫날인 오늘 출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개정된 도서 정가제 시행 첫날 출판 관련주들이 예상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가제 시행에 따른 원가율 개선 기대감에 올 초부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며 할인 프로모션 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안정화는 내년 실적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도서 가격 상승으로 절대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정가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당분간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21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3.55% 오른 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예스24는 장중 한때 14.04%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도서 출판사인 삼성 출판사도 전날 대비 0.98% 오른 6,170원에 장을 마감하며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관련주인 인터파크 INT와 예림당도 최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서 정가제는 모든 유통 신간 도서의 할인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4월 입법을 거쳐 이날부터 도입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서 정가제의 시행으로 출판 관련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대 할인율이 감소하고 과거 발간된 도서에도 할인폭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무리하게 가격을 내렸던 출혈 경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 정가제 개정으로 도서 평균 가격이 한 권당 14,678원에서 22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현재 정가 만원인 도서의 경우 판매가가 현재 7,600원에서 8,500원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강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의 경우 지난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였지만 도서 정가제 시행에 따라 내년에는 2.8%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인의 LI 투자증권 연구원도 올 상반기에는 할인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을 확대해 이익 개선이 어려웠지만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12월부터 관련 업체들의 매출 총이익률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도서 구입에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면서 장기적으로 책 구입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책 가격 증가가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정부 논리는 할인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도서 매입 단가가 낮아져 책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것이라며 이 논리가 실제 시장에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오히려 책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의 불만만 증폭시킬 수 있다며 도입 과정에 논란이 컸던 만큼 시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3분기 가계 소득과 지출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분기보다는 소득과 지출이 다소 늘었고 지출 증가율이 소득을 웃도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완연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던 1분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38만 8천 원으로 작년보다 3%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영향을 받았던 지난 2분기에 2.8%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 경기 회복이 한참 가시화됐던 1분기의 5%에는 크게 못 미친 것입니다. 소비 지출은 월 평균 257만 6천 원으로 자동차 구입과 외식 등에 쓰는 돈이 늘면서 3.3%가량 증가했습니다. 3분기 지출 증가율 역시 소득과 유사하게 2분기에 2.9%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1분기에 4.5%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계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3분기 월 평균 흑자액은 97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6%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흑자액이 크다는 것은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그만큼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자액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흑자율은 27.4%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고 소비 지출액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평균 소비 성향은 72.6%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글로벌 모바일 DRAM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점유율 상승은 특허 소송으로 공급이 끊긴 애플에 모바일 DRAM 납품을 재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전자 상거래 사이트 DRAM Exchange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에 17억 5,700만 달러어치의 모바일 DRAM을 출하해 직전 분기보다 매출액을 18.4%나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도 2분기 45.4%에서 3분기에는 50.7%로 5.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는 전분기보다 매출이 2.5% 줄었고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10.9%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점유율은 27.6%로 삼성과는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드램 익스체인지는 삼성이 하이닉스의 거의 두 배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은 애플의 공급 체인에 돌아왔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주문량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은 23나노미터 LPDDR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바일 DRAM 제조업체 중 가장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DRAM 익스체인지는 평가했습니다. 국가별 모바일 DRAM 시장 점유율은 한국 업체가 78.4%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업체가 19%, 대만 업체가 2.6%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투자율 부문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 공개한 201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15%로 2012년에 이어 세계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뒤로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 일본, 대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R&D 투자의 규모로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59조 3,009억 원을 기록해 세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R&D 투자 규모가 큰 나라는 약 502조 원을 투자한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이었습니다. 수행 주체에 따른 우리나라의 R&D 투자 비중은 기업이 46조 5천여억 원으로 78.5%를 차지했고, 공공연구기관 12.2%, 대학 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연구원 수는 전년 대비 8천여 명 증가한 41만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R&D에 전념하는 상근 연구원은 32만 명으로 이는 세계 6위권 수준입니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12.4명으로 평균 8-9명을 기록한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경쟁국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연중 최대 쇼핑기간 블랙프라이데이도 시작되는데요. 온라인 해외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찬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은 7,5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인기 해외 직구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등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2주 전부터 거의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블랙 에브리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약 3만 종의 그 해외 브랜드 상품을 최고 70%까지 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 특수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만큼 규격과 치수가 다른 제품이 배송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는 소비자가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을 대신 구매해 국내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때 배송기간이 고지일보다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할 때도 고지한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 사이트별로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반품되는 조건 또는 환불되는 조건 또는 뭐 AS나 이런 게 대한 조건이 전부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사전에 배송 조건하고 보상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업체가 결제 대금 예치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제 대금 예치제는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해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연락해 피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이렇게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직구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형 백화점들은 일제히 겨울 정기 세일에 들어갔는데요.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백화점 업계는 겨울 의류 등 할인 상품 물량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답게 나섰습니다. 한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백화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오전 10시 30분 문이 열리자 구름 같은 인파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저렴한 가격에 닫혔던 지갑을 열어젖힙니다. 아웃도어 등산용 잠바 하나 사러 왔는데요. 좀 이거저거 좀 보고 가격대는 뭐 괜찮은 거 많이 있고. 오늘 처음으로 파격 세일에 들어간 신발 코너에서는 여기저기 물건 고르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그 옆 특설 매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롯데백화점은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테마로 12월 7일까지 올해 마지막 세일 행사를 열고 아우터만 총 60억 규모 물량을 준비했습니다. 곧 몰아칠 한파를 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명 아웃도어부터 겨울 인기 상품 모피까지 최대 7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번 세일은 올해 마지막 세일로서 그 12월 크리스마스랑 연말까지 소비 심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상품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객단가 높은 겨울 아우터 위주로 많은 상품을 준비하여서 이번 세일도 매출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예년보다 많은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준비하며 송년 세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올해 백화점 실적이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 성장률은 지난 1분기 1.1%에서 2분기 마이너스 1.6%로 떨어졌고 3분기에도 1.5%에 그쳤습니다. 백화점으로선 이번 세일이 올해 매출 부진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현대백화점도 롯데백화점과 같은 기간 올해 마지막 세일을 진행합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참여 브랜드가 20%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190여 개 브랜드가 세일에 참여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450여 개 인기 브랜드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한 곳에 모인 편집숍인 분더샵부터 컨템포러리 브랜드까지 순차적으로 시즌 오프에 들어갑니다. 올해 따뜻한 겨울이 예상되면서 알파카 코트나 모지 코트, 무스탕 같이 패션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의류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일 첫 주말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행사를 준비하여 방문하는 고객들의 쇼핑 찬스를 높일 예정입니다. 백화점 겨울 정기 세일은 한 해 정기 세일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간입니다. 백화점 업계의 총력전이 올해 내내 굳게 닫혔던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요즘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연 1%대로 물가 상승률, 세금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인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부 조민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천억 달러 넘었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 국민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2,0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70%에 달하는 약 1,400억 달러가 해외 주식 투자금이고요. 나머지 30%는 해외 채권 투자금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 증권 투자금도 꾸준히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 증권 투자금도 급증했습니다. 2004년에 330억 달러에서 2007년 1586억 달러로 5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춤했는데요. 그러던 것이 2012년부터 매년 약 300억 달러씩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이미 전년 대비 300억 달러가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해외 증권 투자금이 급증한 것은 아무래도 국내 돈을 굴릴 곳이 없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2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는 연 2%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물가상승률과 세금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이고요. 주식시장에 투자하자니 수익률도 부진합니다. 2년째 코스피는 1900에서 2100포인트 선의 박스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식 시장은 승승장구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해 26.5%나 상승했습니다. 결국 더 높은 이익을 찾아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투자를 주도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입니까? 네,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사들입니다. 이들이 포함된 기타 금융기관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은 지난해 말 359억 달러에서 올해 9월 말 454억 달러로 26.5%나 뛰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도 해외 투자 증권을 늘리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일반 정부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내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해외 증권 투자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후광통 시행으로 국내 투자자들도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해외 증권 투자를 부추길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해외증권 투자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등이 이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새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 수익률은 환율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자들이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44%가 대상입니다. 1986년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 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00만 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어야 하고 신원조서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2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한 뒤 단독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어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로 논의됐다면서 북한 측은 회담에서 2005년 9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성명에 기초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이 같은 북한 측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이 중요한 정치 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합의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의 경제 교류와 관련해서는 러브록 통상 경제 관계는 이미 진행 중인 낮은 화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러시아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로 예정된 하산 나진 구간 철도를 이용한 석탄 시범 운송 행사가 끝난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길 바란다며 북한 측도 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한국을 미국에게서 떼어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미국의회 소속한 자문기구가 주장했습니다. 미국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고 북한 정권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부분적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있지만 한국을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것도 부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미국과의 이 안보 협력을 줄이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연례보고서에서 2년 전 시 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 동남 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수십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지되어온 미국의 우월적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시진핑 정권이 과거 중국의 정권보다 미중 양자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불행히도 미중 간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슈퍼컴퓨터 테너 2호가 4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으로 선정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너 2호는 반기에 한 번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를 매기는 제44회 글로벌 슈퍼컴퓨터 컨퍼런스 대회에서
경쟁 상대인 미국의 슈퍼컴퓨터 타이탄을 제치고 1위를 고수했습니다. 테너 2호는 초당 1000조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1시간 동안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중국 전체 인구 13억 명이 계산기를 이용해 1000년 동안 계산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타이탄은 초당 연산 횟수가 테너 2호의 절반을 조금 넘어 지난해 6월 세계 최고속 슈퍼컴퓨터 자리에 오른 이후 계속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슈퍼컴퓨터 명단에서 3위에서 5위는 지난 6월 명단과 변동이 없이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쉐커이어가 3위,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경이 4위, 미국 아르곤 국립도서관의 미라가 5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총 3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해 테너 2호보다 연산 속도가 3배에서 5배 빠른 슈퍼컴퓨터 2대를 제작하는 코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미중 사이에 슈퍼컴퓨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